오늘은 카르노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르노신은 뇌와 근육에 주로 저장되며 주된 사용 목적은 운동성 향상에 있습니다. 카르노신은 주로 근육에 저장됩니다. 운동을 할 때 젖산이 생성됩니다. 이 젖산으로 인해서 근육이 피로감을 느끼고 손상을 입게 되는데 카르노신이 젖산을 방해하는 완충작용을 해 젖산으로 인한 피로감과 근육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피로감이 젖산으로 많이 발생하므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피로감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카르노신은 베타알라닌과 히스티딘이 합쳐진 물질입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이 몸속에 존재한다면 카르노신이 자연적으로 몸에서 합성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이니까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일을 하며 노동을 할 때 많이 소모가 됩니다. 카르노신과 베타알라닌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은 이 논문을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카르노신의 역할은 네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pH 완충작용을 하여 근육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던 어떤 운동을 하던 근육에서 젖산이 발생합니다. 이 젖산 때문에 근육통이 느껴지며 피로감이 느껴지는데 카르노신이 완충작용을 하여 젖산을 방해하며 근육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 안티글리케이팅 당화를 막습니다. 당뇨로 인해 생기는 최종 당화 산물인 AGC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같은 병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로 프로텍티브 효과로 노화를 늦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화를 늦춘다는 건 추상적으로 항산화와 더불어 텔로미어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다만 효용가치는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카르노신과 텔로미어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보면 재미로만 보시면 세포 단계에서 실험이기 때문에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일단 텔로미어의 단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카르노신의 대략적인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를 보는 편이 이해하시는 게 더 나으실 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르노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카르노신을 보충하는 것보다 베타알라닌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큽니다. 카르노신을 드시면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카르노신은 베타알라닌과 히스티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히스티딘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 베타알라닌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르노신은 베타알라닌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히스티딘은 20가지 아미노산 중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며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렇지만 카르노신을 생각하면 몸에 비교적 풍부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은 아닙니다. 히스티딘의 구조를 보면 염기성을 가지는데 카르노신의 중요한 작용 중 하나인 완충작용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일반적인 필수 아미노산이라 고기를 통해서 충분하게 보충돼서 히스티딘만 따로 보충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베타알라닌은 비필수 아미노산이자 정말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비필수 아미노산이면 그냥 흔하디흔한 아무데서나 합성이 되는 흔템이지만 그건 그냥 알라닌일 때 이야기입니다. 일단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분류가 되어 여기에 넣어놨지만 베타알라닌은 그렇게 쉽게 합성되지 않습니다. 베타알라닌이 자연 합성되려면 피리미딘인 우라실이 분해되어야 합니다. 과정만 봐도 꽤나 복잡하며 이렇게 반응이 여러 개에 이어진 생분해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마구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티딘이 필수 아미노산이어서 일반적으로 항상 귀한 취급을 받는 것과 다르게 베타알라닌이 카르노신을 합성하는데 더 중요한 핵심이자 중심입니다. 간단하게 베타알라닌만 보충해주면 카르노신이 만들어집니다. 베타알라닌과 히스티딘을 아미노산으로 생각한다면 카르노신은 아미노산 두 개가 합쳐진 다이펩티드로 볼 수 있습니다. 보충제로 카르노신 자체를 보충하면 다이펩티드 통로를 통해서 몸에서 흡수가 되지만 크기가 커서 흡수되는 비율이 굉장히 적고 카르노신이 위장과 소장에서 효소에 의해 분해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글루타치온 편에서 글루타치온은 분해가 돼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카르노신은 분해가 됐을 때 베타알라닌이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히스티딘이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히스티딘은 필수 아미노산이라는데 그러면 필수적인데 이게 나오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 당연히 궁금하실 겁니다. 히스티딘으로부터 히스타민이 생성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진 않지만 카르노신을 복용했을 때 분해가 되면 히스티딘이 나오고 이로부터 히스타민이 생성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알러지 비염, 다른 알러지의 촉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각보다 비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비염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히스티딘을 고등어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등어의 붉은살 부위에 히스티딘이 과량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고등어를 드시면 히스타민이 과잉이 생성되어 구토, 설사, 두드러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그래서 히스티딘을 보충하는 건 하지 않는 게 좋죠. 일반적으로 식품에 들어있는 양 정도면 충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베타알라닌만 보충을 하면 어차피 몸속에 풍부한 히스티딘을 소진시키면서 카르노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카르노신을 보충하는 것보다 베타알라닌을 보충하는 게 이득이 훨씬 더 큽니다. 베타알라닌만 먹어도 카르노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베타알라닌을 보충함으로써 근육 내에 카르노신이 합성되어 누적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양한 내용들을 축약을 하면
첫 번째로 베타알라닌만 섭취해도 2주 이내로 근육 내 카르노신이 누적이 됩니다. 카르노신을 통해서 근육 완충작용이 있어 근육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웨이트를 한다면 10개를 들 수 있다면 11개를 들 수 있게 해줍니다. 나에게 힘이 남아있는데 근육이 손상돼서 지쳐서 못 드는 경우의 빈도를 줄여주는 것이죠. 또한 젖산을 생각하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피로감이 대부분 젖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것을 생각하면 피로회복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적되는 형태이므로 꾸준하게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카르노신이 합성돼 어느 정도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자신의 일상 패턴에 따라 언제든지 카르노신이 다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베타알라닌의 효능은 카르노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네 번째, 특이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베타알라닌을 복용할 때 얼굴이 따끔거리며 마비가 된 듯한 느낌이 들며 저릿한 느낌이 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고 일상적인 용량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상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가끔 글을 읽어보면 베타알라닌 자체가 완충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분자 구조를 보시면 완충작용하기에는 염기성이 거의 없습니다. 히스티딘에 있는 이미다졸을 통해서 완충이 일어나는 것이죠. 약간의 옥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카르노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유청 단백질과 단백질 보충제에 충분한 양의 히스티딘이 들어있어 결핍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베타알라닌을 드실 때는 평소에 육류를 조금 더 보충하시는 게 카르노신 합성을 촉진시키므로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카르노신과 베타알라닌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